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처음 실행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면 A로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 가지 자료 구조와 메소드들이 선언되겠죠? 네. 이걸 선언한다고 했을 때 이걸 X라고 할게요. New 해서 클래스 하나를 객체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X라고 하는 것은 실제 메모리가 확보가 되죠. 여기는 멤버 변수, 멤버 변수는 바로 속성, attribute입니다. attribute, 자료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료. 그다음 여기는 멤버 함수, 여기는 속성, 메소드죠. 메소드. 속성이 아니라 메소드, 연산 함수, 함수 기능이죠. 그럼 여기는 다 메모리가 확보가 된 곳은 다 확보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모리가 하나 확보가 돼 있다면 여기 있는 값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생성을 할 때, 처음으로 생성을 할때 여기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기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다형성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객체를 딱 생성할 때 처음에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소드.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돼. 클래스명과 동일한 요 메소드를 우리가 생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생성자. 그게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처음으로 정의되고 그걸로 해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그 객체에 사용되는 모든 메모리를 초기화시키는 작업으로 주로 쓰는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 때 처음 실행이 되는, 내가 실행한 게 아니고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메소드. 보통 청소, 초기화시킬 때 많이 하는 거다. 자, 생성자 메소드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듯이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작업이다. 생성자 메소드는 객체 내부에 존재하여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한다. 자동으로. 내가 실행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X하고 A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걸로 그냥 만들어 실행이 돼요. 없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만들어줘.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생성 메소드를 추가하지 않으면 자바가 알아서, 특히 자바 같으면 알아서 해준다. 객체 안에 기억장소 초기값들, 어떤 값들이 기억되는지 정말 모르지. 이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안에 내용을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 이게 생성자 메소드예요. 생성자 메소드는 오버로드링을 가능하여 클래스명 같은 생성자는 메소드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메소드가 하나지.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스트링으로. 참, 메소드가 클래스명과 반드시 일치되는 게 바로 생성자인데, 네 개나 존재하네. 네 개가 한 클래스 안에 존재할 때 이걸 뭐라 그래? 다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다형성이 무슨 다형성이야? 오버로딩. 오버로딩. 그런데 어디가 달라? 인수가 다르죠. 여긴 정수형 하나, 정수형 두 개, 문자형. 타입이 다르거나 생략하면 여러 개를 다, 똑같이 다쓸 수는 없어. 인수를 다안 쓰거나, 인수를 하나만 쓰거나. 이러면 안 돼. 다 달라야 돼. 그럼 호출할 때 내가 여기다가 1 써주면 얘를 부르는 거야. 여기 1코마 있으면 뭐야? 두 개를 부르는 거야. 여기다 문자를 써주면 얘를 부르는 거라고. 그럼 부를 때마다 가서 그 부분을 초기화시키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다형성 오버로딩이고, 바로 초기화 때쓸수 있어요. 초기화할 때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성자를 이렇게 다형성, 오버로딩의 다형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버로딩에 가능하여 클래스명 같은 생성자 메소드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성자 메소드는 반드시 클래스명과 일치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만 처음 객체가 생성될 때 실행해 줍니다. 자, 생성자 메소드는 반환가가 데이터는 지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함수를 쓰면 인티저, 뭐 보이드 이런 걸 쓰잖아요. 절대 타입이 없어.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아, 얘는. 린트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틀려.
절대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돌려주는 함수가 있잖아. 우리가 보통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쭉 수행을 하다가 A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쭉 A라는 프로그램 하면 돌아와서 return. 만약에 정수값 3을 넘겨줬다면 얘가 뭘로 변수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제어 이동도 하지만 변수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어 이동을 했어. 콜로. 그럼 뭔가 수행해서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되돌려주면 이게 기억 장소가 되어서 그 3값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함수 제어 방식이라고. 근데 함수란 말이에요. 메소드인데 얘는 이게 정수가 넘어오면 앞에다 정수를 이렇게 써야 되지만 메소드는 즉 상속 저기 생성자 메소드는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절대 여기다가 리턴 값의 타입은 뭐 인트나 플로트나 뭐 더블이나 스트링이나 보이드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메소드 앞에는 아무것도 안 써야 돼. 자, 보죠. 자, 클래스 A 클래스라는 이름을 줬고 두 번째 B 클래스를 줬죠. 세 번째는 메인 클래스에서 세 개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부모 클래스라고 지금 잡은 거야. 얘가 자식 클래스죠. 왜? 상속을 받았네? 요걸로.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A 클래스인데 B 클래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상속을 받은 상태예요. 상속 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게 A 클래스, 이게 B 클래스. 그리고 여기다 출력을 할 때 뭐야? 부모 상속, 생성자, 자식 생성자 호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메인 클래스에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바로 클래스명은 시작할 때 파일명과 같이 써야 한다 그랬죠? 실제 파일명은 이렇게 써야 돼. 확장자가 클래스 혹은 자바. 자바가 되겠죠. 자바로 하면. 자, 그래서 뭐예요? B 클래스 얘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new라는 bc라고 하는 걸 생성해서 얘가 똑같은 생성을 해서 B 클래스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new로. 그러면 여기 가서 뭘 수행합니까? 자식 생성자를 수행해야죠. 근데 할 게 없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상속관계가 존재하면 상속관계가 존재하고 부모 클래스에서 생성자 메서드가 존재한다면 생성자 메서드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얘도 호출을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속관계를 갖고 있다면 상속관계였다. 얘를 객체를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 생성자 메소드를 실행하겠지. 상속관계가 있다면 얘도 실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상속관계가 만약에 몇백 개가 있다고 하자. 계속 상속 관계를 갖고 있다고 치면 자, 얘를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어. 생성을 했단 말이야. 지금같이. 객체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위 클래스 다 뭐야? 생성자 메소드는 다 실행하게 돼 있어. 전체를 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관계일 때, 요 관계일 때 바로 부모 클래스도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어떤 값이 출력이 된다? 부모와 자식 클래스 다 출력이 된다. 나는 얘만 갖고 놀았는데? 아, 이 관계가 있잖아. 부모. 그러니까 나만이니까 부모 것도 청소해 주는 거야. 효자가 되려면 부모도 효자, 부모 방도 청소해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객체를 나는 상속받아서 부모가 있어서 그래서 객체 인스턴스를 BC를 선언했단 말이지. 생성을 했다고. 그러면 생성자 수행하고 와야지. 부모도 있네? 부모도 수행하고 와야지. 요 개념이야. 이해되시죠? 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자식 클래스와 생성자는 물론이고 부모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도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것이 자바 문법의 기본이다. 이해하실 수 있죠. 따라서 부모 클래스 생성자 먼저 호출된 다음에 자식 클래스 생성이 된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를 갖고 있을 땐 좀 달라요. 인수라는 것은 이렇게, 요거 말고 이렇게 인수가 있는 것들은 다르다고. 자, 부모 클래스 생성자는 상속되지 않고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할 때 자동적으로 부모 클래스 기본 생성 호출되는 거 맞죠? 부모 생성자가 인수가 있다면 자동으로 호출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인수가 있다면 자동으로 호출하자. 인수가 없는 것만, 복잡하지 않은 것만 자동으로 해준다.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만 자동. 얘네들은 자동이 안 돼. 자, 보죠. 따라서 자식 생성자가 명시적으로 부모 생성 호출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워드가 예약어가 예약 함수가 슈퍼입니다. 슈퍼. 보세요. 슈퍼를 사용할 때는 자식 생성자 첫 줄에 위치해야 된다. 잘 보세요. A 클래스죠. 부모 자식이죠. 상속관계 갖고 있죠. 부모 자식의 익스텐드 상속을 시켰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부모에서 뭐가 존재하는 거야? 아, 인수가 존재하네. 인수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BC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 그러면 아, 내 거 당연히 자식 생성자 호출하는 거 맞죠? 그죠?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건 에러가 나. 에러가. 왜? 얘 때문에 에러가 나. 얘 때문에. 에러가 난다고. 그러니까 부모 상위 클래스도 생성자를 실행해 주는데 실행을 해주긴 하는데 인수가 일단 안 해줘. 인수가 일단 안 해줘. 비어있을 때만 해준다고.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그럼 어떻게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부모 클래스의 인수를 갖는 생성자는 홀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돼. 그래서 반드시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만 해요. 이겁니다. 똑같은데 얻은 게 더 추가됐어. 여기가 인수가 있죠. 아까는 스트링이고 지금 인트네. 호출을 했잖아. 자, 똑같아. 여기는 상속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싶어. 그럼 얘 생성자를 실행하고 얘도 생성자를 실행하는데 부모가 인수가 없을 때는 해줘. 근데 부모가 떨렁한 인수가 있다면 안 해줘. 에러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 슈퍼라고 하는 부모 생성자 호출을 해줘야만 이것도 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각 생성자 첫 줄에 슈퍼를 추가해 부모 클래스를 호출해야만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식 생성자 안에 함수를 추가하여 슈퍼라는 걸 추가해 부모 클래스를 호출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상 바로 자식 생성자 클래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사실상. 여기 프로그램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이 안에 프로그램에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다가 인수가 존재하면, 인수가 없으면 그냥 호출을 해줘요. 생성자를 다 해주는데 인수가 있다면 얘에서 어떻게 돼? 생성자를 호출할 때 바로 슈퍼라고 하는 인수값과 동일한 값을 넣어줘야 0조도 되고 1조도 되는데 그 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어떤 값이든 넘겨줘야 상위 부모 클래스도 바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없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생성을 할 때 요 빌 클래스는 자동으로 실행한다고. 그리고 부모도 그냥 자동으로 실행한다고. 근데 인수가 있을 때는 에러가 나. 그럴 때 어떻게 돼? B 클래스 자식 생성자에다가 슈퍼라고 하는 그 인수와 동일한 값을 넣어주면 이쪽도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식 생성자 첫 줄에 슈퍼를 추가하여 부모 클래스를 호출해야만 에러가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슈퍼는 부모를 의미하고 괄호 안에 인수값을 전달하여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러니까 상속관계에 있는 일단 생성자의 의미가 어떤 거죠? 어떤 클래스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첫 번째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어떤 것인 상관없는데 대부분 메모리 초기화야. 자료구조 초기화를 보통 쓰는데 이렇게 여러 개 다형성이 구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상속관계에 있고 부모가 존재하는 거라면 인수가 없는 상태의 생성자 사용은 그냥 부모 걸 다 해줘. 근데 부모가 인수가 존재할 때는 그 인수의 타입에 맡은 가지의 인수를 호출해 주는 거는 그 생성자 메소드, 자식 생성자 메소드 안에 프로그램에다가 슈퍼라는 걸 써야만 상위 생성자를,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해서 그 안에 멤버들과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죠. 그러면 이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외부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 줄 때 그것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클래스를 지정을 했어요. 클래스 명이 AA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멤버가 인티저. 인티저 A, 뭐 B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클래스로 메소드로 서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했다고 합시다.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겠죠. 자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의 클래스가 정의됐고 여기는 A와 B가 변수로 정의됐고요. 그 다음 메소드는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객체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게 될 때 AA 만약에 P다 그러면 New so AA 이렇게 써주면 바로 객체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 걔가 이쪽을 가리키게 되죠.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P.A 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여기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P.B에다가 만약에 5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5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P.Sub를 써주면 바로 요 서브가 여기에 정의된 프로그램 형태로 실행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여러 개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 안에 사용되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들은 많이 존재할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 쓸 수 있는 게 두 개뿐이었어요. 하나는 private, 하나는 publi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지정을 할 때 private integer a, b냐 그 다음에 public integer a, b냐 이런 의미죠. 이건 뭐죠? 보호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공유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여기도 클래스가 존재할 거고 여기도 클래스가 존재할 거고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외부에서 이 클래스에서 이 a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뭐불로 정의해요? 퍼블릭으로 정의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겠다는 privat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외부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할 때 이 부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어. 니네들 알 수 없어 하려면 private로 정의하는 것이고 아 언제든 갖다 쓸 수 있어. 그럼 퍼블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 외부가 알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는 private로 정의하는 거고요. 뭐 공공기관 같은 데는 어떤 물건을 공개해버리잖아요. 누구도 안지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주민센터 가면 뭐 프린트도 할 수 있고 팩스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민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유 물건인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변수는 절대 외부에서 참조할 수 없어. 값을 변경할 수 없어. 이렇게 해줘야 그 보호가 제대로 되겠죠. 그럴 땐 private로. 근데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쓸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public으로 정의하면 얘도 접근했을 수 있고, 얘도 접근했을 수 있고, 누구든 다 이 변수를 접근했을 수 있고,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래? 바로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배웠어요? 바로 상속이라는 걸 배웠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객체가 존재하고 상위 객체로서 내려받은 하위 객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게 만약에 상속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가 상위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일로 상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 상속관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두 개가 더 생성이 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프로텍트.
그 다음에 생략형이 있습니다. 생략형. 요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요걸 다 모아서 우리는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프라이빗은 아시겠죠? 어디서든지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변수는 접근할 수 없어. 메소드도 마찬가지야. 접근 권한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의 소유물을 외부에 알려지 않겠다, 알려지 않겠다는 의미고, 퍼블릭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상속관계라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제한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접근 지정자와 생략형 접근 지정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쓰고?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죠. 프로텍티드 인티저 A, B를 쓰냐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하고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 뭐라? 접근 지정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클래스 내 멤버 변수,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프라이빗, 접근 지정,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프로텍티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프라이빗은 무조건 접근할 수 없어요. 퍼블릭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정했다면 누구든 접근할 수 없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안 돼. 아예 접근이 안 돼. 에러가 납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물론 이제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내부에서는 쓸 수 있는 거지. 이 안에서는. 이 클래스 안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모든 변수는. 자, 일단 그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략을 하는 경우와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더 옵션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상속관계가 생김으로써, 상속관계는 앞에서 배웠죠? 상속관계가 생김으로써 추가적으로 등장된 접근 지정자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자, 프라이빗. 외부 객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의 클래스에서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쓸 수 있어, 안에서만. 자, 클래스 A에 써주고, 여기가 인티저 A, B. 그 다음에 쭉 해서 뭐 함수들이 존재한다, 메소드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걸 갖다 프라이빗으로 쓰면, 이 A와 B는 이 안에서는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서는 얘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니까, 자신이니까. 그렇죠? 자기 안에서 존재하는 클래스에서는 충분히 이 A를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A와 B가 있어요. 여기 메소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외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외부 클래스, 외부 객체에서는 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 뭘로 하면? 프라이빗으로 하면. 자신의 클래스에 사용하거나 가능한 모든 접근을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야 정보 은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구조적 설계 C나 C++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요. 함수에다 정의낸 거는 충돌이 일어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언어에서 보면 인티저 A 써주고 외부에다가 쭉 한서 서브 해주고 다시 인티저 A를 선언해도 돼요. 에러가 안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외부 변수고 이건 내부 변수야. 이 변수는 모든 모듈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매우 심한 경우죠. 이런 형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면 프라이빗으로 쓰게 되면 외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프라이빗으로 써줘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정보 은폐 개념이 된다는 것은 이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아는 거고, 웹에서 어떤 동작이 어떤 변수를 써서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는 건 저는 알 수 없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정보 은폐 개념이죠. 프라이빗 사용이 많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최소된다. 만약에 최대화된다면 틀려. 거꾸로 퍼블릭을 쓰면, 퍼블릭 쓰게 되면 정보 은폐도 잘 안 되고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한 한 프라이빗을 해주는 것이 좋죠. 동작이나 그 클래스의 의미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프라이빗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멤버 변수권은 멤버 모습으로 사용을 접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멤버 메소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말라. 이게 프라이빗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 있는데 외부 가정 우리 집에 속속들이 다 알면 안 되잖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가격은 얼마인지만 알면 되지. 그 안에서 어떤 특허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제품이 있는지를 알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다 정보 은폐고 이런 것들.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안의 변수는 외부로부터 변수라는 건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죠. 컴퓨터 안의 메모리니까. 그 메모리를 다른 이질적인 단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에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정보 은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퍼블릭을 먼저 보죠. 자, 퍼블릭은 모든 객체에 살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능하지 말자 이렇게. 많은 부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다 쓰면 여기에 수정이 됐을 때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조직에 우리 가정이 있으면 A가정, B가정, C가정이 있으면 서로 다 공유해? 문제 크죠. 물론 이제 요즘에 보면 핵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 권장하지만 예전에 같이 다 모여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형제들 다. 물론 좋은 가정도 있고 잘 이루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죠. 어떤 회사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다른데 거기에 모든 걸 공유한다? 그러면 통합해서 한 회사로 만들지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공유를 해야 되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는 누구든지 그걸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은 퍼블릭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퍼블릭으로 가정했다. 그럼 누구든지 다 쓰는 거야. 얘도 가서 이걸 바꿀 수 있고 얘도 이걸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너무 문제가 크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모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모르지만 가능한 퍼블릭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접근 지정자를 생략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생략할 때. 이걸 안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안 쓰는 거야. 여기 쓸 수 있는 건 뭐다? 프라이빗, 퍼블릭, 생략할 수도 있고 그다음 프로텍티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생략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 하위 클래스 다른 패키지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의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당연히 자신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내가 만약 여기서 이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얘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프라이빗을 하든 생략을 하든 프로텍트를 하든 퍼블릭을 하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근데 상속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클래스 하나를 더 선언합니다. BP인데 Extend 상속이죠. AA를 상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A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AA 클래스가 있고 BB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속관계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AA를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략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위 클래스나 다른 패키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위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프로텍트는 어떻게 돼요? 하위 클래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뭘 써야 돼? 프로텍트. 프로텍트를 사용해야죠. 밑에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려면 프로텍트로 선언해야 돼.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략을 하면 돼. 이해되시죠? 상위 클래스에 사용된 이 변수를 밑에서도 하위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으려면 뭘 선언한다? 프로텍트로 사용을 하는 거고, 생략하면 하위 클래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키지라는 말이 등장이 되죠. 패키지. 패키지는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만약에 A1 클래스, A2 클래스, 뭐 A3 클래스, A4 클래스,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 아니야. 자바는 다 클래스 확장자를 갖게 되니까 이 그룹을 다 AA로 하겠다. AA 중복되니까 이걸 A로 하겠다. A. 또 클래스가 쭉 있는데 B1, B2 항상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C1, CC, CD 그룹별로 지형이죠. 그룹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객체잖아요. 객체를 정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폴더 있죠. 폴더. 여러분 C 밑에 뭐 빈 밑에 여기에 A다. 여기에 B가 있다. 여기가 C가 있다. 여기는 다시 뭐 AA 그룹이 있다. 여기 AAA 그룹이 있고 AAAA 그룹이 있다. 이 안에 클래스들이 막 존재한다. 이 안에 클래스들이 존재한다. 이게 안에 클래스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CC가 있고 C1이 있고 C2가 있고 C3이 있고 이 안에 다시 뭐가 존재한다. 이게 다 폴더예요. 폴더.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우리는 그 파일들을 그룹별로 묶어놓은 거를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폴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문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음성 파일을 폴더 보관을 하잖아. 스마트폰에서 폴더를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듯이 그 안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존재한다. A1.class, A2.class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정하냐면 bin, bic라고 하고 a.aa를 폭 패키지라고 그래요. 패키지. 이렇게 써주면 이 패키지라는 부분이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안에 있는 거죠. 같은 패키지라고 그래. 자, 그럼 보죠. 접근 지정자를 생략했을 때는 하위 클래스나 다른 패키지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선언한 걸 다른 패키지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패키지는 이거죠. BIC.AAA. 이거는 서로 다른 패키지야.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고 하위 클래스도 사용할 수 없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략을 해요.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서 그 클래스를 쓸 수 있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면 정확히 기억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생략을 했을 때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나 멤버 메소드를 바로 접근 지정자 프로텍트나 프라이빗이나 아니면 퍼블릭이라는 걸 생략했을 때는 하위 클래스 사용할 수 없고 다른 패키지 사용할 수 없고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 안에서 이걸 AA라고 하자고요. 이거를 AA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패키지예요. 다른 패키지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안에서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생략하지 말고 접근 지정자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생략을 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죠. 보세요.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 개의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A라는 곳에 또 하이 레벨의 클래스들이 존재하고 B레벨에 또 클래스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폴더가 묶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AA라는 패키지고 이것이 AAA라는 패키지라고 한다면 이거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럼 생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위 클래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보세요. 생략을 했을 때는 하위 클래스나 다른 패키지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위 클래스 쓸 수 없고 다른 패키지 쓸 수 없어요. 여기 정의된 A라는 변수가 있다면 얘도 쓸 수 없고 이런 데도 당연히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생략했을 때. 하위 클래스나 다른 패키지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쓸 수 있다.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속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트는 어떨까요? 프로텍트는 다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신의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 하위 클래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A라는 변수가 있다면 이건 알 수 없어요. 이쪽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것도 쓸 수 있고 같은 상속관계가 아닌 경우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프라이빗과 퍼블릭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프라이빗은 아무나 다 쓸 수 있어. 프라이빗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어떤 경우도. 이거 접근할 수 없고 어떤 경우도 접근할 수 없어. 퍼블릭은 다 접근할 수 있어. 그러나 생략을 했을 경우에는 하이 클래스 접근할 수 없고 같은 패키지만 가능해. 프로텍트는 뭐야? 하이 클래스 가능하고 동등한 레벨 가능하고 다른 패키지는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생략을 하거나 프로텍트를 지정을 하면 다른 패키지는 접근을 아예 못해. 아시겠죠? 근데 생략을 했을 때는 하위 클래스, 상속관계에 있을 때는 하위 클래스는 접근 못해. 그러나 프로텍트일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 사용할 수 없어. 생략할 수도 다른 패키지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얘는 자신의 클래스, 동등한 레벨의 클래스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이 클래스는 안 돼.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는 하이 클래스는 안 돼. 그거에 비해서 프로텍트는 어떻게 다른 패키지 사용할 수 없는 거 맞고 자신의 동등한 클래스, 같은 패키지 안에 동등한 클래스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 클래스에도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텍트는. 이 뜻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그림이니까 이해를 위해서 좀 그려놓으셔도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볼 때. 자, 모든 객체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퍼블릭. 이 네 가지는 물론 우리가 직접 구현하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깊게 다룰 필요 없고 이 정도의 문제. 자,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프라이빗은 자신밖에 못 써요. 퍼블릭은 다 쓰죠. 요거하고 요거는 뭐 기억하기 쉽잖아. 그치? 생략하고 프로텍트는 다른 패키지는 무조건 못 써요. 이거는. 프로텍트나 생략해서 다른 패키지는 쓸 수가 없다고. 쓸 수가 없어. 여기 서로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없어. 여기 있는 놈 여기 못 쓰고 여기 있는 놈 여기 못 쓰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자신의 클래스는 다 쓸 수 있잖아. 그치? 아니 자신의 클래스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자신의 클래스고 자기 건데 왜 안 못 써. 우리 집에 거 내가 쓰는 거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 같은 패키지에 같은 상속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쓸 수 있어. 같은 패키지는. 그러나 상속관계를 갖고 있을 때 얘는 하이 클래스는 못 쓰고 여기 쓸 수 있다. 요 차이입니다. 요게 핵심이죠. 머릿속에 그려야 돼.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은 프라이빗은 아무도 자신 빼고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퍼블릭은 다 쓸 수 있어. 자기 자신은 다 쓸 수 있지. 자기 자신은.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얘하고 얘는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두 가지. 생략할 때나 프로텍트나.
단, 상속관계에 있을 때 하이클래스는 쓸 수 없는 게 생략하는 경우고, 여기는 생략하지 않아도 프로텍트를 쓰게 되면 하이클래스, 상속관계에서 하이클래스에서 그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다형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객체 프로그램에서는. 상속관계를 가졌을 때 상의 메소드와 하의 메소드가 그대로 상속받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형성이고, 그런 다형성은 오버라이딩 형태의 다형성이고, 하나의 클래스에서 메소드명이 동일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오버로딩의 다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상속관계를 갖게 되겠죠. 내가 어떤 팀장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여러 가지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자, 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놨으니까 니네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워 하고 상속을 시켜줘요. 그럼 여기가 10개의 메소드가 있다면 얘네들은 10개의 메소드를 다 사용해야 돼. 그리고 그 내용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채우든지 그대로 쓰든지 해야 돼. 이런 형태. 만약에 여기서 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다. 비워두겠죠, 여기다가는. 그중 하나. 그럼 얘도 T라는 것이 자동으로, T라는 게 자동으로 코딩이 됩니다. 뭘 해주면? 이게 만약에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D라고 하면 B를 선언할 때 클래스로 extend 해주겠죠? extend. 그 다음에 A를 해주면 상속을 받게 되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 10개가 자동으로 쫙 코딩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오버라이딩이야. 그러면 그 중에 T가 있겠죠. T라는 메소드가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여기다 내용을 채워서 변형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이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오버라이딩 형태의 다형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와 메소드명이 동일해. 내용은 달라. 이런 형태를 오버라이딩 형태. 그런데 여기 안에 메소드 안에 만약에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클래스. 이거 B라고 할까요? F라고 할게요. F. 여기에 보니까 메소드가 있어. 서브라는 메소드 하나가 있고, 여기는 서브라는 메소드인데 여기 인티저 변수 하나를 썼어. 인수라고 하죠. 여기도 서브 함수인데 인트 A, 인트 B 프로그램이 돼 있어. 서브 인트 스트링으로 할게. 스트링. 자, 함수명이 다 동일해. 그런데 인수가 다르죠? 그 얘를 호출할 때 어떻게 돼? 만약에 이것이 X라면 X라고 하면 제로 호출할 때 서브 만약에 3이라는 숫자 하나 썼다 그러면 얘만 호출하는 거야. 얘만. 아무것도 안 쓰면 얘 호출하는 거야. 두 개 썼으면 얘 호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명은 동일한 형태고 인수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걸 뭐라 그래? 오버 로딩. 로딩 형태의 다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클래스 안에 메소드명이 동일하고 인수가 서로 다르면 한 클래스 안에 하나의 기능을 다른 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 오버로딩. 서로 다른 클래스죠. 다른 클래스에서 같은 메소드를 다른 형태로 쓰게 되면 이건 오버라이딩의 다형성. 구분할 수 있죠.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사용하는 기술, 오버로딩. 메소드 이름은 같고 인수가 서로 달라. 프로그램도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럴 때는 오류, 인수가 다르든지 인수의 타입이 다르든가. 얘 인수 하나고 얘도 인수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인티저 타입이고 얘는 스트링 타입이니까 다르죠. 유형이 다르면. 자, 클래스 하나를 정의했고 여기다는. 자, 여기도 AD가 있고 여기도 AD가 있고 여기도 AD가 있네. 여기는 인수 두 개가 있어. 이건 도해라는 얘기고. 요거는 인수가
두 개가 있는데 타입이 유형이 달라. 얘는 정수형이지만 얘는 실수형이야. 더블형이야. 얘도 도화하는 거네. 여기는 0값이네. 자, 처음에 애드 3,5로 불렸어. 어디로 갈까요? 3하고 5는 정수형이니까 얘가로 가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 리턴 값이 7이죠. 8이네, 8. 8값을 리턴해 주겠지. 얘는 3.5, 5점이니까 더블이죠. 더블. 더블이니까 얘도 도화하니까 얼마? 3.5, 8, 그러니까 9.0이겠네, 그치? 아니네. 9.2네, 9.2. 리턴 되는 값이. 8하고 3하고, 3하고 5다니까 8이고, 5하고 7, 0.7하고 1.2니까 9.2가 맞죠? 근데 얘는 뭘 불러? 그냥 0값으로 출하잖아. 함수명은 다르고, 응? 함수명은 같고, 인수가 서로 달라. 개수가 다르든, 타입이 다르든, 비어있든. 다를 때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해낼 수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형성이다. 어떤 다형성이다? 오버로딩이다. 다음 프로그램을 주고 무슨 다형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버로딩. 그리고 또 문제를 줄 수 있죠. 만약에 요 값을 딱 써주고 요건 안 쓰고 얼마냐? 그러면 얘 가서 불러오는 거죠. 여기다 뭐 A-B 이렇게 주고 3,5는 얘를 찾아가야 돼. 그렇지? 정수형이니까. 더블형은 1 찾아가야 되고 없으면 얘를 찾아가야 되고 결과값이 얼마냐? 출력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출력하거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오버로딩이에요. 자, 오버라이딩은 추상 클래스와 동일한, 이게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하위 클래스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만 정의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설계해 주는 거야. 내용은 니네들이 채워. 내가 동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눈, 코, 입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어. 그리고 넌 동물을 호랑이 만들고 넌 사람을 만들고 너는 독수리를 만들어. 상속시켜 줄 거야.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니네들이 구체화시켜라. 이거죠. 이런 형태가 바로 오버라이딩 형태입니다. 추상 클래스 동일한 메소드로 인수를 정해주면 메소드 안에 프로그램을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추가하든가 아니면 변형을 하든가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 상속받아 사용하다 어느 시점이 돼서 그 메소드의 세부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프로그램을 스스로에게 맡긴다. 팀장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기능은 무시하고 새롭게 정의된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메소드 오버라이딩 형태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덮어쓴다 이런 뜻이죠.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메소드와 인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 정보는 은폐되어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 사용하게 된다. 라는 뜻인데 일단 뭐냐. 얘는 어떻게 돼요? 인수가 다르죠. 오버로딩의 다형성은. 얘는 반드시 똑같아야 돼. 여기서 인수가 없으면 여기도 인수가 없고 여기가 인수가 하나면 여기도 인수가 하나고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되고 안에 내용이 다른 거야.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른 거지. 또 하나.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는 정보가 은폐되고 여기는 안 보여. 받은 놈이 하위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죠? 보죠. 자, 첫 번째 샵이라는 이런 메소드 클래스 하나 만든 거예요. 클래스 애드 클래스 애드 클래스예요. 자, 상속을 얘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샵이라고 하는 요거 요거죠. 얘를 두 개를 상속시킨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는 샵이라는 걸 출력하게끔 만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서클과 그 다음에 스퀘어라고 정의했잖아. 상속받았어요. 그럼 얘는 상속받을 때 자동적으로 드로우가 코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는 순간, 요거를 쓰는 순간 이 함수, 이 클래스 안에는 뭐가? 드로우가 자동으로 D라고 쓸게요. D. D로우가 자동으로 코딩이 돼요. 그럼 그냥 쓸 거냐? 아니면 자신으로 수정할 거냐? 수정한 거예요. 그죠? 보통 이렇게 내용을 채우지 않고 드로우만 쓰고 이걸 추상 클래스로 걸어버리면 내용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보죠. 자, 요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고요. 코딩을 보고 오버라이딩이냐, 오버라이딩이냐. 자, 그것만 하나의 클래스에 여기나 동일한 메소드가 있다면 오버로딩.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서 동일한 메소드를 T라는 걸 사용하다면 오버라이딩. 클래스 내 메소드 명은 동일하죠.
클래스 내 상속받은 클래스 매형은 동등하다. 인수 개수가 모두 달라야 돼. 다르죠? 오버로딩은. 여기는 반드시 일치돼야 돼. 설명했던 내용이고. 리턴 타입이든 접근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있네. 단, 얘가 만약에 생성자 메소드를 썼다면, 생성자 메소드를 썼다면 인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리턴 값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생성자가 아닌 상태는 어떤 쓰는 함수 메소드 방법을 다 써도 된다. 접근도 마찬가지야. 퍼블릭을 쓰든 프라이빗을 쓰든 상관없다. 그러나 오버라이딩은 동일하고 변경 가능할 수 있다. 리턴 값이. 자기가 쓰기 나름이니까 함수명만 동일하면 돼. 같은 범위라서 넓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접근 제한은 같은 범위나 넓게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정확히 구분하자.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의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값이 얼마냐 이 상태 실제로 결정되는 값이 얼마냐 출력되는 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딩의 개념이라 오버라이딩. 자, 우리가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면 ABS 클래스 AA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쭉 정의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서브라고 했다. 이렇게. 여긴 서브, 여기는 프린트 이렇게 쓸게요. 자, 추상 클래스로 정의한 거는 객체, 즉 메소드에다가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빼면 여기다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오버라이딩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을 BB로 시켜볼게요. 클래스 BB에다가 extend AA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요하고 요놈이 코딩이 돼요. 서브하고 또 프린트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여기다 니네들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CC 해주고 익스텐드 AA 해주면 서브 자동으로 프린트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다 니네를 채워라 이런 뜻이. 이게 전형적인 추상 클래스의 모습이죠. 내가 만약에 얘를 빼버리면 여기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하면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추상 클래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프로그램하게끔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어떻게 어떤 함수들이 어떤 메소드들이 필요하다는 걸 정의해놓고 상속받은 애들이 그 메소드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다르게 서로 다른 내용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해주게끔 하는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의 핵심이고 바로 오버라이딩의 전형적인 기술이죠. 비슷한 형태 클래스를 여러 개 정의해 사용할 경우에 비슷한 클래스를 여러 개 정의해 사용할 경우 좀 더 체계적으로 내가 정의한 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 때 지금 뭐예요? 동일한 추상 클래스를 했어요. 면적 출력이야. 그래서 상속을 시켜버렸다고 다.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면적과 출력. 면적과 출력은 다 있는데 형태가 좀 다를 거 아니야. 원의 구하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사각형은 밑변과 높이잖아. 가로 세로 도에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도형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니네들이 상속받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들어가야 돼. 정의하는 거. 안의 내용은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 아, 원입니까? 원의 면적.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면적.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면적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이 두 가지는 이게 뭐라고 보자? 면적이라고 보고 이걸 뭐라고 보자? 이걸 출력이라고 본다면 네가 이게 원이라고 하자. 이것이 삼각형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서브라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는 여기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출력은 같을 수 있어. 출력은 같을 수 있지. 결과를 찍는 건. 그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가나 라마. 뭐 이거 가나 다라 쓰는 거 아니고 그냥 다르게 쓴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는 걸 하는 것이다. 내가 부장이야. 니네들 밑에 있는 팀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면접과 출력은 반드시 집어넣고 프로그램해.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이걸 상속받고 상속받으면 자동으로 코딩이 돼 있어. 그 내용은 니네들이 채워라. 클래스가 다르고 동일한 메소드만 갖고 있다. 이거는 오버라이딩. 도형을 면접을 구하는 메소드 동일한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형 클래스를 내부를 설계하고 면접과 출력 메소드를 선언하였어요. 도형 클래스는 원삼각형, 삼각형 면접과 출력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서 오버라이딩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설명했던 대로. 도형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들은 반드시 면접 출력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뭐야? 이거를 쓰지 않았다면, 추상 클래스를 쓰지 않았다면 얘를 쓰지 않아도 돼. 사용 안 해도 돼. 그러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상 클래스를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안 쓰면 안 써도 되지만 이걸 쓰면, 이걸 안 쓰면 여기다 내용도 채울 수 있어요. 그냥 클래스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쓰면 여기다가 프로그램 절대 쓸 수 없고 재정해서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소스는 추상 클래스 선언하고 상속관계를 찾아 자바 코드다. 이렇게 됐죠. 도형이라는 클래스 앱스트랙을 썼죠. 추상이다.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의했잖아. 프로그램 있잖아. 이게 다 프로그램이야. 다 상속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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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자동으로 코딩이 됩니다. 그대로. 코딩을 그대로 한 거야. 도형이라는 코드. 도형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앱스트랙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걸 상속받음으로써 안에 내용은 니네들이 채워라. 하지만 니네들이 상속받은 이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면접과 출력이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써야 돼. 강제성을 부여한 앱스트랙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보자고요. 이건 책에 없는 거니까 보시죠. 자, 추상 클래스도 선언했어요. 받았죠. 위에 거를. 얘도 받았죠. 얘도 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다 요 상속관계죠. 그러나 첫 번째는 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각형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형 그리고로 해서 메인 클래스에서 C를 생성했어요. 예. C하니까 뭐가 칠까? 원이 출력이 되는 거죠. 얘는 R이니까 어떤 건가? 이거죠. 사각형이 출력이 되겠죠. 얘는 T니까 뭐가 출력일까? 삼각형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정의해주고 상속을 쓰면 요 내 노란색은 아예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얘만 자동으로 생성이 돼. 드로우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FC로 정의한 걸 상속받으면 이 원 그리기 노란색은 아예 코딩이 안 돼요. 그건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 그러니까 가나 다 라와 같은 개념이야. 드로우는 자동 코딩이 됩니다. 그런데 이 FC를 쓰지 않는 순간에 어떤 개념이 된다? 얘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것이 바로 다형성, 오버라이딩이죠. 자, 추상 클래스 설계 방법은 어떤 의미냐? 클래스를 사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속성과 메소드를 상위 클래스로 추상 선언한다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를 추상 클래스니까 공통적으로 얘가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언한다는 얘기야. 선언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메소드에 몸체가 없어 메소드명과 정의하는 거야. 메소드명만 필요하다. 플러스 설계 시 모델링의 개념이다.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것은 코딩하기 전에 어떤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파트 설계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부엌, 여기는 방 설계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 그것만 정의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버라이딩 돼야 된다. 추상 클래스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재정의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고, 반드시. 추상 클래스 상속받은 하이 클래스 정의하고 순간 공통재상 속성과 메소드 오버라이딩 된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각할 수 없어. 이거죠. 이거 추상 클래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걸 생성할 수 없다? AA하고 P하고 U, AA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얘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잖아. 얘도 추상 클래스가 아니죠. 얘는 가능하죠. 어떻게? BP, P하고, 이거 Q라고 할게요. Q.
하고 U. 이건 가능하죠. 얘도 가능해요. CC, R이라고 하면 U, CC.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추상 클래스만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대신에. 유라는 걸 생성해서, 이걸 생성해서 포인트 변수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포인트 변수 폐해서 얘와 얘를 가리킬 수는 있다고. 그러나 자체 생성은 안 돼.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이거랑 같으면 안 된다고. 유라는 게 생성하는 거니까 유라는 건 이걸 쓸 수 없다. 추상 클래스 정의된 유는 없다. 이건 껍데기 때문에 껍데기. 껍데기잖아. 껍데기를 생성을 왜 해?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U를 쓸 수 없다. 껍데기는 추상 클래스다. 설계만한 디자인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 U를 쓸 수 없다. 그러나 포인트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이게 특징이에요. 자, 원이라는 거 삼각형이나 잡아서 각각 똑같은 형태로 쓰는 건 전형적인 거죠. 그러나 추상 클래스는 다음같이 도형이라고 하는 U를 쓸 수 없다. 얘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도형이라고 한다면 이 도형이라는 것을 생성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나 도형이라고 하는 이 객체 포인트를 가지고 생성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 추상 클래스의 포인트 변수를 선언해서 얘나 얘를 가리킬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오류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자바의 오류 처리입니다. Try catch finally죠. 자,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한다고 합시다. 어떤 뭐 업무 프로그램이든 어떤 게임 프로그램이든 그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모르는 과정을 거치죠? 번역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죠? 실행 모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이 있다면 아래 한글이 C 언어로 만들어졌거든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해서 번역을 C 컴파일러에서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소스라고 하죠. C 언어로 소스. 이건 자바 소스. 우리가 번역을 한다는 건 컴파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번역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문법적인 에러가 났을 때 사용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써야 되는데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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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건 안 되잖아. 이런 건 없어. 쓸 수가 없어. 이건 에러야. 이건 문법 에러라 그래. 그러니까 실행 파일까지 접근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에러를 무슨 에러라고 하냐면 신텍스, 문법 에러라 그래요. 자, 그래서 번역이 돼서 아무런 문법 에러가 없이 이제 번역이 실행이 돼요. 근데 실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논리 오류라는 게 있어요. 논리적 오류. 내가 이 결과는 100이 나와야 되는데 99가 나와.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로지컬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00이 나와야 되는데 99가 나와서 나오는 이런 오류가 결과가 잘못 나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봤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눌렀는데 다른 데로 링크를 한다든지 내가 출력을 하려는데 입력을 한다든지 내가 스마트폰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그 전화로 안 가고 딴 놈한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로지컬 오류입니다.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뭔가 알고리즘이 일로 가야 될 게 절로 간 거죠. 그런데 진행 중에는 오류가 있어요.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 오류가 로지컬 오류는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진행 중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오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분모가 0인 거, 뭐 디스크가 없는 거, 메모리가 망가진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디스크에다 뭘 출력하려고 하는데 디스크가 망가졌어. 이건 물리적인 오류잖아요. 이럴 때는 이 프로그램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운영체제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전체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이러한 분모가 영어로 안다면 이거 뭐죠? 우리가 옛날에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 체크 인터럽트잖아요. 분모가 0이라는 얘기는 3을 0으로 나눴을 때 분모가 0이라는 것은 불능이야.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운영체제에 권한이 넘어가. 니네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업무 프로그램이 되든 뭐 게임 프로그램이 되든 그 프로그램이 중단돼버리고 에러 메시지 주고 그리고 운영체제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가끔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막 게임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 내가 쓰던 프로그램이 딱 죽어버리고 그냥 초기 화면, 운영체제 화면이 보여. 이런 경우입니다. 그것도 안에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오류인데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실행 파일에서 운영이 되다가 운영체제 권한이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다시 또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물론 다시 실행하면 돼요. 그렇지만 아주 큰 프로그램이고 서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권한을 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 이것이 자바에서 말하는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면 이런 오류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오류가 발생되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문법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종료되고 운영체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이걸 막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오류가 발생이 되면 해결 못하니까 운영체제가 실행을 해서 정상 그 프로그램 실행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초기 상태로 오는 거죠. 프로그램 진행하다 너 못해. 그냥 내려오는 거야. 진행했다가 아예 안 돼. 이건 더 이상 진행 안 돼. 내려오는 거야. 또 실행하면 또 안 되면 또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try, catch, finally라는 의미를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일로 가지 말고 다시 백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의미는 일단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바 언어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여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바로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거예요. 자,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것은 try 안에다 놓고 catch 안에다 놓고 finally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티저 A는 3, B는 0이야. C가 있다고 합시다. 프로그램 쭉 하는 과정에서 C에다가 A를 3으로 나누는 과정이 생겼다. 전형적인 분모가 0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안 생겨. 도하는 건 절대 문제가 안 생겨.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던 사람이 야, 이거 불안한데?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거 잘못하면 0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지금은 0이 되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분모가 나눠질 때 어떤 경우에 B가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뭐야? 분모가 0에서 인터럽트 걸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운영체제인데 제어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요거를 try로 묶는 거예요. 위험한 놈이네 요거. 이렇게 묶어줘요. 정말 그게 일어나면 얘가 try가 없었다면 그냥 운영체제가 넘어갑니다. 프로그램을 그냥 중단해버리고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try하고 catch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 그 다음에 finally 마무리. 이렇게 코딩이 가능한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각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면 그 부분을 추라를 해주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마무리를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운영체제한테 제어권이 넘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하는 건 메시지도 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운영체제 제어권을 넘기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때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때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영역을 지정해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지정해주고 방법을 마무리를 해주라. 트라이앵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한 프로그램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트라이로. 지금 지정했잖아, 이렇게. 캐치 영역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로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으면 넘어가면 돼. 처리하는 영역으로 트라이 영역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제어권 형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파이널 영역 끝으로 제어권을 넘겨준다. 이때 모듈 메시지를 직접 코딩할 수도 있고 자바 프로에 제공하는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조치를 취하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프로그래머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바에서 자바 자체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오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오류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정말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알아서 이거 여기다 써놓으면 이건 저거구나 이거 분모상의 에러구나 연산상에서 인터럽트 걸렸구나 메시지를 뿌릴 수 있어 자동으로 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직접 줄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자 파이널리 마무리 영역으로 생략될 수 있는 부분 얘는 생략이 돼도 돼 마무리 안 해도 되고 조치를 취했으면 사용을 하면 오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이 돼요 오류 발생 시 오류가 정보를 기록하거나 마무리 작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자, 이렇게 보죠. 자, 요게 try 묶였죠. 요게 바로 뭐, try. 불안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catch. 요게 final입니다. 원래 얘가 없는 거지. 없는 거였단 말이야. 뭐만 있는 걸까요? 원래 모습은 A는 3, B는 0, 그 다음에 result A, B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A다 3 넣고 B다 0을 줬더니 이게 어떤 거야? 분명히 분모가 0이 되니까 에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써 있다면 그냥 이대로 써 있었다면 에러가 나서 이 프로그램 지금 수행된 게 뭐든 되든 게임이 되든 하나의 서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든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 팡 죽어버려요. 뭐, 요 정도면 다시 실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큰 서버형 프로그램, 너트워크 프로그램을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아니,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게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가 막 가다가 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쓰면 매우 불안하니까 얘를 뭘로 묶었어? try로 묶었죠? 그죠? 요건 나중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실행이 되면 어디로 가는겁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이것은 바로 뭐죠? 자바에서 자체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메시지 줘도 돼, 내가. system out printf 분모를 0으로 나눴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마중에 와서 C를 출력합니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예요? 자동, 이건 출력되는 거 원래. 원래 있던 거잖아. 프로그램이잖아. 여기가 지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얘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봐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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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수행됐을 거야. 네 개가. 그렇죠? D도 출력이 됐었다. 그러나 try가 들어왔잖아.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보죠.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딱 수행하는 순간 에러가 발생이 됐죠. 뭘로 갑니까? 1로 갑니다. 그래서 B를 출력을 해요. 일단 마무리해서 C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D도 출력하죠. 요 A는 출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에러가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러가 걸린 시점에서 운영체제로 넘기기 싫으니까 캐치로 보내서, 파이널로 보내서 처리하겠다. 만약에 밑에 D를 출력하는 게 없었다면 출력 안 하겠지만, 여기 만약에 뭐 A 플러스 B가 있다면 A 플러스 B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 출력하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덩어리 세 개를 보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이잖아. 그런데 여기 try에서 걸렸던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아니야. 돌아오지 못해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자, 이것이 바로 try catch finally의 형태입니다. 자, 보죠. 자, try부터 보죠. 자세하게. B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영역으로 판단해서 try 영역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설계, 실제 B가 0이 되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 A를 출력 못하고 catch 영역으로 찾아갈 수 밖에 없죠. 이거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에러 걸렸기 때문에. 자, 이제 catch절로 왔죠.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여 운영체 제어권을 넘어가지 않고 자바 프로에 제공한 수학적 연산 문제 메시지를 출력하게 한다. P를 출력하죠, 여기는.
마지막 파이널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형으로 우리가 정보를 기록한 출력한다. 실을 출력한다. 항상 처리되는 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냥 이거와 상관없이 이거 수행이 됐다면 이거 수행됐다면 이거 출력이 될 상황이니까 그대로 출력.